안녕하세요. 물고기 잔수입니다.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. 물때는 11물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생선들이 어제 그렇게 많았는데,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렇게 양이 없어져 버렸네요. 그래도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6척, 안강망이 4척, 자망이 1척, 총 11척의 배가 962상자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상당히 양이 많이 줄었고요. 11척이 962상자다 보니까 1척당 100상자도 안 되네요. 네, 안강망 배는 오늘도 역시 갈치들이 좀 나왔는데요. 뭐 전체적인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것도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오늘 뭐 새띠와 도띠 풀치들이 좀 보이고요. 한띠나 소갈치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병어도 조금 있고 민어도 조금 소량 나왔고요. 작은 사이즈들 통치들도 조금 있고 꽃게와 꼬지, 백조기 뭐 여러가지 잡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 풀치와 뭐 새띠, 도띠 뭐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. 그리고 병어와 덕자 소량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등태거와 간재미, 아기도 소량 보이고요. 백조기, 꼬지, 그리고 갑오징어, 농어, 장어, 꽃게. 꽃게는 이제 금어기인 것 같은데요. 금어기인데 이제 20일부터 금어기인데 20일까지 조업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들어와요.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지났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이쪽도 뭐 네, 뭐 풀치와 새띠 갈치들인데 오늘 사이즈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사이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못합니다. 그리고 여기 도띠 갈치들 좀 있고요. 네, 그리고 병어와 뭐 여기는 통치들, 아주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, 간재미, 등태거, 아귀, 그리고 덕자 조금 있고요. 뭐 백조기, 서대, 참돔, 꽃게, 갑오징어 좀 있네요. 네, 이쪽 배는 또 딱돔들이 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간재미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황석어, 밴댕이도 아주 소량이죠. 이제 밴댕이를 간혹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이럴 때는 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밴댕이는 거의 취급을 안 하는데요. 많을 때도 뭐 밴댕이는 잘 취급은 안 하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황석어가 오늘 소량 나와 있고요. 황석어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알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. 네, 이쪽에 자망뱅 한척 들어와 있는데요. 자망뱅은 이제 민어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5kg대가 넘어가는 사이즈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데요. 오늘은 오랜만에 또 들어와서 더 높을 것 같아요. 더 비싸졌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또 경매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 바깥쪽에 또 안강망배 황석어 아주 소량만 잡아오셨고요. 또 이쪽은 갈치들 조금 있는데 이쪽도 풀치와 새띠, 두띠 갈치들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잡어들 밴댕이, 병어, 등태거, 뭐 삼치도 한 마리 보이고요. 네, 오늘은 배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었어요. 오늘 전체적으로 갈치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큰 사이즈의 갈치들은 거의 없고요. 두띠, 새띠들, 풀치들 이렇게 좀 위주로 나왔는데요. 오늘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봤을 때 양이 없다 보니까 좀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계속 저도 확인을 해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원래 오늘 이제 11물, 내일 12물 뭐 이런데 지금 배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배들이
다 사라졌네요. 그저께 좀 바람이 불더니 배가 다 들어오고 오늘은 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최대한 좋은 갈치를 준비해서 준비하면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자망패는 또 민어만 몇 상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은 없네요. 오늘 전체적으로 뭐 황서도 조금 있고 통치도 조금 나왔어요. 통치도 조금 나오고 네 어쨌든 오늘 뭐 다른 생선들이 오늘도 많이는 없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